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5도와 서해 NLL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오는 15일 창설 3주년을 맞습니다. 서방사는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탄생했는데요. 서방사의 창설 배경과 의미에 대해 원동환 중사가 정리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NLL 근해를 항해하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에 의해 비격돼 47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3일 북한은 휴전 이래 최초로 민간인 거주 지역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주민 2명이 목숨을 잃고 교전 중 해병대의 서정 하사와 문가공 일병이 전사했습니다. 과거로부터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끊이지 않아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북도서 지역. 이를 지키기 위해 해병대를 모체로 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2011년 6월 15일 창설됐습니다. 창설 이후 해병대는 유교단과 연평부대 등의 천여 명의 병력과 K9 자주포 등을 추가 배치하고 스파이크와 코브라 공격 헬기, 신형 대포병 레이더 등의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민관 군경 통합 방위 작전을 수행하는 서방사는 수세적 방어 개념뿐만 아니라 공세적 방어 개념으로 방어 작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특히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대한민국 국군 최초의 육해공 합동작전사령부로 지상과 해상, 공중의 각 전력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합동작전 수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경계작전 수행체계 구축을 위해 적전술과 우리 군의 타격 자산에 맞춰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정착시켰습니다. 창설 3주년을 맞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하고 서북도서 주민과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각오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온도환입니다.